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선생님 도서관 책 여기다가 형태형이 여기다 낙서하고 구멍 뚫고 종이접기 하랬어요. 다 이 모든 게 라마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 하루에 책 몇 권이나 읽어요? 하루에 한 권도 안 읽죠? 하루에 한 권 읽기 힘들죠? 야, 이틀에 한 권 읽는다고? 대단하네요. 하루는 너무 짧으니까 한 달에 몇 권 읽나요? 1년에 몇 권 읽습니까? 다들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죠. 독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대까지 어떤 성장기에는 최대한 많이 읽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지식이 계속 다양한 분야에 쌓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눈도 생기고 이런 어떤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30대부터 성장기라기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기, 이땐 나름대로 뭐 어떤 직업, 전문 분야가 생기는 거죠. 이때는 소화해야 될 분량이 많아져요.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식구들도 챙기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어떤 취미나 교양을 쌓는 이런 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업무의 경쟁력을 쌓으려면은 뭔가 읽어야만 되죠. 뒤처지지 않으려면 죽어라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30대가 됐을 때, 성장기를 지나서 활동기가 됐을 때 독서법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해줘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책을 접어서 읽는 겁니다. 이걸 읽다가 중요하거나 기억하고 싶은 구절은 밑줄을 긋거나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책을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줄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거든요. 그리고 줄을 엄청나게 밑줄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표시를 해놔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서 필요해서 다시 이제 찾으려면은 그때 그 중요한 부분 어디 있었는지 찾기가 힘듭니다. 한참 걸려요. 그리고 책 한 권만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읽다 보면은 몇 바권이 됐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쏙 골라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려면 이렇게 표시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외운 영어 단어 지금 기억납니까? 얼마나 기억이 나요? 지금 보세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아, 영어 단어를 안 외웠어요. 이런 라마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은 골라서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사서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도 돼요. 주로 이제 20대까지 성장기에 해당될 때는 책을 다 읽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어떤 업무나 내 전문 분야에 필요한 것만, 중요하지 않은 나한테 필요없는 그런 내용들은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전문서나 어떤 실용서 그런 독서를 할 때는 별 내용이 없다. 다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딱 봤는데 책 전체가 별로 나한테 맞지 않다, 이거 내용이 그냥 그저 그렇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심지어 버릴 수도 있다고 여기 나옵니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책값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성경 읽듯이, 불경이 외우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아끼지 말라는 건데요. 책이 엄청 귀하던 시절이 있었죠. 책을 진짜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다 쌓아놓고 그래놓고 결국 한 자도 안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는 책이라는 게 소모품 혹은 일회용품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념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야 되겠지만 30대 때 읽는 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은 편하게 아끼지 말고 이렇게 저처럼 엄청나게 막 밑줄도 치고 접고 밑줄 치다 막 구멍도 뚫리고 종이접기도 하고 종이접기 해서 날리고 이건 안 되겠네요. 네, 종이접기 하시면 안 되고요. 여튼 편하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으면 메모도 하고 접어두고 필요 없던 과감하게 버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이 내용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느꼈던 게, 수험생활을 우리들은 대부분 거치다 보니까 한 권 한 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집에는 오류라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을 다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나한테 진짜 도움되는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그걸 내 거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아, 성태형, 강성태 영단어 이런 책도 저도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까? 필요 없는 부분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일단 표지에 성태형 얼굴부터 이러지 좀 마세요, 제발.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책에 표시하고 읽으랬다고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선생님 도서관 책 여기다가 형태형이 여기다 낙서하고 구멍 뚫고 종이접기 하랬어요. 다 이 모든 게 라마 때문입니다. 라마에게 책질질 좀 해주세요. 맴매 맞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저 옆에 앉아계신 어머님한테 수능 특강 세 쪽만 보고 풀어버리고 갖다 버리겠습니다. 아, 이 모든 게 라마 성태 음모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제가 말씀드리는 엄연히 성장기가 아니라 이 책에서 나오는 활동기, 직장인의 어떤 독서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나 이런 걸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독서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쁘겠지만 하루에 책 한 권도 여러분 내가 독서하는 방법을 또 깨우친다면 하루에 한 권 읽을 수 있거든요. 어떤가요? 주말 하루 날 잡아서 일일 일책 도전해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책에 도전할지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권 내가 읽었다 그럼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고기 반찬 나옵니다. 자, 도전할 책을 꼭 한번 적어주세요.